오늘은 감성 캠핑을 해볼 겁니다. 날씨는 지금 온도가 영하 8도, 7도 왔다 갔다 하는데 매우 춥습니다. 아, 공간이 너무 없네. 살로 바짝 됐어요, 조금만. 아, 추워. 아, 추워, 씨. 아, 근데 여기에 누가 감성도끼 의자를 놔두고 갔어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캠핑을 하는 곳인가 봐요. 와, 이거 놔두고 간 주인님은 불방을 해놓으셨네요. 야, 뒤에 불방 돼가지고 등에 찬바람이 막 들어오거든요. 너무 추워서 일단 불부터 펴야겠습니다. 지금 날도 어두워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손을 못 끊어야겠어요. 이거 봐, 손 빨간 거. 일단 화로대부터. 화로대 어디 갔어? 차에 있던 물이 꽝꽝 얼었어요. 내 돌대가리보다 더 단단해. 아우, 너무 추워요. 감각이 없어요. 피부 표면에 온도를 이용해서 손을 녹일게요. 이게 엉덩이를 이렇게 붙잡으면 좀 빨리 녹긴 해요. 근데 금방 손이 녹습니다. 저번에 주웠던 요 테이블 있죠?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불을 빨리 할게요. 여기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가방이 있어요, 가방. 와, 가방은 괜찮은 가방인 것 같은데? 요 줄을 묶어서 랜턴을 달 겁니다. 차에다 묶어서 기타 칠 정도로 퉁퉁거리면서 황색빛이죠. 지푸라기 파워. 예? 꺼졌네? 죽어있던 나무 한 그루 갖고 왔어요. 빨리 사진. 다시 감성이 돋습니다. 나무 주워 왔는데 완전 꽝꽝 얼었어요. 이거 얼음 보세요. 야, 더울 때 이거 먹으면 되겠다. 빙수로. 여기가 이제 강가다 보니까 물에 젖은 물 나오는 거 봐요. 물 나오는 거. 야, 물 나와요, 물. 와. 야, 네가 눈물을 흘리는구나. 야, 얘는 이제 장가지를 제가 다 태워버렸네. 불쌍한 걸 이거. 얘는 좀 살려줘야겠어요. 야, 내가 너 심어줄게. 다시 한번 살아나라. 이게 누군가 이렇게 화로대 만들었던 돌들이 있으니까. 웬 막걸리 통이야 이거? 앙성? 앙성 생동동주. 이것도 양분이라고 여기 또 곡물 발효주잖아요. 너의 영양분이다. 빨리 밥 먹어야겠다. 이게 밥 먹는다고 내가 몇 번씩 말한 건지 모르겠네. 저 오늘 요리는 자 고수 갖고 왔는데 조금 흙이 있네요. 맛있다. 완전 얼음물이야. 왜 얼음이 이렇게 많아? 아, 씻을게요. 아우, 차가워. 아우, 손 시려, 씨. 자, 고수 됐고, 이건 내가 먹고. 여기도 파스 붙어있네. 이게 파스가 요즘에 대부분 쓰시는 게 식물성 파스인데 제가 등이 좀 결리거든요. 여기다 파스 붙여야겠다. 이거 여기다가. 시원하다. 자, 이거 닭 손질하러 갈게요. 차가워. 진짜 차갑다. 손이 얼겠어. 손에서 김 나는 거 봐요. 손을 구웠네. 야, 이 나는 거 봐, 이거. 김 나는 거. 지금 현재 온도
5.9도 마이너스. 아, 이제 손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자, 여기 배 안에다가 많은 야채들을 넣을 거예요. 얘를 일단 미안해 묶어서. 정말 미안해. 요리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야. 더 미안해. 자, 오늘 할 거는 오븐 닭. 야, 이거 얼어버린 거 봐. 이거 고수에 살얼음꼈어요. 소리 봐. 오늘 오늘의 요리의 이름은 초고수닭이에요. 가고요. 하인즈 화이트 식초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맛있다. 맛있네요. 들어가고. 와, 요만큼이나 들어가네요. 여기 각종 향신료들이 있어요. 믹스드 허브인데 애플민트, 바질, 로즈마리, 인기가 많은 허브들이 실수 있게 모았습니다. 상품간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내산 허브 믹스. 여기 또 향기가 또 기가 막히죠. 이거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액젓이에요. 피쉬소스, 태국거 피쉬소스. 왜 김이 서렸지? 태국거 피쉬소스 갈아할까요? 얼어가지고 이게 다른 소금 안 쓰고 피쉬소스 하나만 할게요. 코코넛 오일. 야만인들한테 필수품이죠. 코코넛 밀크. 다 먹었습니다. 미안했어. 너를 묶었던 이 거친 사슬들을 풀어주겠다. 자유를 향해 날아라. 운전하고 닭을 여기 올리고 패킹 뺀 거를 닫고. 패킹 빼니까 이게 안 되네. 이대로 올릴게요. 자, 그리고 돌 몇 개 올려놔서. 됐다. 깜빡하고 앉는 거 있습니다. 고추. 좋죠. 좋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그때 여 위에다가 수술 한 무더기 그냥 확 올려버려요. 위에도 같이. 냄새가 올라와요. 나가라. 자, 완성된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씨, 위에 탔어. 다리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 망한 것 같은데? 뭐야, 안 익었어? 아이씨, 안 뜯겨 살이. 생살 냄새나. 아이씨, 안 되겠다. 아이씨, 망했다. 그냥 어쩔 수 없어. 끓이지 뭐. 끓이자. 뜯겨. 오, 진짜. 다시 투하. 자, 이것도 기다릴게요. 뗄까 먹나 뗄까? 여기 팔레트가 있네? 요거 부셔서 떼어도 되겠죠?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와, 허리가 잔뜩 꼈어, 여기. 와, 이렇게 가져가야 돼. 아이씨, 5분 구이 하려고 했는데 단숨에 백숙이 돼버린 이상한 초고수다. 오늘 또
추워서 무슨 감성. 아유, 그래도 오늘 컨셉이 감성이니까. 감성 캠핑의 가장 묘미가 뭡니까? 인스타에 올릴 만한 이국적인 음식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탈리아산 스파게티. 위 아래 위 아래. 보여요? 보여? 똥구멍에서요. 부추 삐져나온 거? 야, 비주얼은 죽인다. 아, 이제 익었어요. 이렇게 우와 완성됐습니다. 감성돋는 초고수 닭고기. 엉덩이 부분에는 먹임스러운 허브들이 차 있어요. 일단 요 부분 닭꼬치 부분에 허브 잘 익었죠? 남풀이잖아 이거. 줄기다 줄기. 우와 내가 한 게 맞아 이거? 닭다리부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아니 말도 안 되는 맛이에요. 아 뜨거. 허브 향기가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닭기름에 완전히 절여져 있는 요 안부분. 자 뽑아요. 싼다 싼다 나온다 나온다. 자 이거는 각종 향신료인데 내가 먹고 싶은 고수예요. 와 이거 진짜 무지개빛 향기다. 자 고수 숨어있는 초고수. 자 초하고 절여야 돼. 이거야 이거. 이 고수 이 고수 지금 쌌어요. 아 닭고기랑 같이 먹자. 뻑뻑 쌓인 닭가슴살이랑 그리고 페퍼로시노 이거 하나랑. 자 이게 진짜 진정한 초고수 닭입니다. 기름에 절여져 있는 고수님. 이거 무슨 해외여행 가서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이에요. 과장하지 않을게요. 오늘 감성 캠핑에 엄청 추웠는데 한 번에 다 유도됐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맛있어? 고수가 풀이 안 죽었어요. 아삭아삭합니다. 아, 샀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국물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코코넛 밀크랑 닭육수랑 그리고 여러가지 가진 허브, 고수, 초. 만세! 야 이거 진짜 대한국민 만세다. 우와 아 진짜 만세!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와 국물 진짜 죽여요. 요 국물은 드럼통에 한 통 있어도 제가 거기 목욕하면서 하루 종일 먹습니다. 진짜 와 야 먹어볼래? 야 누구 없나 여기? 누구 없어요? 이것 좀 먹어보세요. 저기 이것 좀 먹어보세요. 이거 먹어봐. 응, 봐봐. 먹어봐. 야 이거 진짜 이거 먹어봐야 돼. 나 말이 안 나와. 먹어봐. 아 비명 그만 좀 시끄러워. 야 너도 알겠지 이제. 야 진짜 맛있지.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거. 와 말도 안 돼. 빨리 와. 먹어. 아 이거 봐요. 이거 봐. 와 죽입니다 진짜. 와 와 계륵 하나 남기고 다 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아 오늘은 감성 캠핑. 감성 있게 무언가 재밌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한 60cm 되네요. 서해 바닷가에서 잡은 숭어만큼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 크기만큼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묶습니다. 휴 이렇게 되죠? 요 이렇게 되는 곳을 살짝 손가락을 잡고 살살 벌려줍니다. 벌려줘서 요 옆에 홈 그러니까 뚜껑 끼우는 데 있죠? 곳에 맞춰서 한번 조여주고 이렇게 해주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아이씨 다시 해야겠다.
이번에는 한 참치 정도. 이 정도 되는 참치면은 뱃살이 맛있겠죠. 자, 이 정도 한 70cm 정도. 아, 이거 뜨거워 근데. 쭉 묶고요. 요것을 벌려서 가장자리에 걸치게 한 후 조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아, 뜨거. 불이 막 붙네. 그리고 한번 돌려서 위쪽으로 이런 형식. 자, 이렇게 네 개를 해볼게요. 완성이 됐어요. 요거를 요 나무하고 차하고 연결된 줄에 매달겠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두 개. 여기다 양수를 쳐서 넣어버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나무에다가 불 붙여서 하면 되네요. 아, 불이 꺼졌어. 아, 내가 생각을 못했네. 자. 됐다. 오, 예. 아, 예. 자, 이제 됐습니다. 와, 멋지다. 이 감성 캠핑의 묘미는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아름다운 거를 찍어서 인스타에 바로 올리는 감성 캠핑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해 볼게요. 됐다. 큐. 현실보다 조금 더 환상적이고 환상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필터. 이게 좋겠습니다. 태그는 감성 캠핑이 되겠습니다. 감성 캠핑. 좋아요. 자, 이렇게 감성 캠핑이 완성되었습니다.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